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을 자꾸 보이거든요. 소외계층에 대한 범죄가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 하는 데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오늘 영상도 구군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 영상은 사회경제. 자,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신축년 우리 사회경제 부분입니다. 아,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긴 한데 사회경제 편이니까 어제 이제 시장에 갔는데 파 한 단에 5,000원 하고 양파 한 망에 4,000원 하더라고. 양파랑 파만 샀는데도 9,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물가가. 자, 일단 공수를 받아볼게요. 아이고.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일단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요즘에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억장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억장이 많다는 말은 내가 더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누르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렇죠? 남들이 힘들게 해서 피땀 어린 눈물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시기는 워낙 이 시국 자체가 혼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착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세상이다. 뭐 기득권이라고 해야겠죠? 남들을 좀 힘들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양극화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지역 감정,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런 남녀 감정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올해도 그게 되게 양극화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도 자꾸 보이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 그 규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막 시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늦여름쯤이라고 해야 되나? 초가을? 늦여름 초가을? 요때쯤에 대규모 시위가 있을 거라 이제 사료가 돼요. 그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사건 사고는 아니긴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소외계층에 대한 범죄가 완전 기승을 부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 뭐 요 관련된 그런 범죄가 더 심해진다. 이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통해서 뭐 지원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리고 검은 손들이 마술을 뻗치는 게 굉장히 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신경을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튼 올해 한 해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 거라 사료가 돼요. 하지만 겨울쯤부터는 살살 운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상반기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변국에서 좀 도움을 받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는 일들도 많고 상을 받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올해 연말에는. 그러니까 좀 이제 연말에 좋은 소식 들으시면서 좀 힘내시고, 아무튼 이럴 때에서도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좀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개인화되는 게 좀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데 아직도 뭐 편의점에 가서 마스크를 안 쓰거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소동을 피우시는 분들, 뭐 이게 특정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교회에서도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고, 뭐 요번에도 뭐 이렇게 성교회 뭐 그쪽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좀 특히나 저도 이제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진짜 많은 대중의 존중을 받고 감사를 받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아무튼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늘 누룽대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